아, 오늘 한파주의보가 갑자기 한파경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좀 날짜를 잘못 걸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왔으니까 가보시죠. 성수동에서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 감자탕입니다. 그걸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 안에 수제비를 넣고 거기에다가 술을 좀 곁들였어요. 그랬더니 맛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아직도 생각만 하면 침이 고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쌀국수를 먹으러 가려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좀 따뜻한 게 땡기더라고요. 오늘 시킨 거는 소고기 볶음면이랑 쌀국수예요. 여기가 쌀국수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시켰고, 그다음에 볶음면에도 이렇게 국물이 나오거든요.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이것도 팟타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맛있다. 이거는 양지 쌀국수예요. 여기가 또 쌀국수 맛집이니까 이걸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너무 맛있겠다. 이것도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저는 양지고기 이거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담백하고 이 쌀국수도 조금 얇은 편인데 그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네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 고수를 좀 넣으면 맛있어요. 고수를 살짝 넣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좀 간이 센 걸 좋아하는 분들은 소스를 더해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너무 맛있네요. 이런 한파주의보 내린 날 완전 딱인 것 같아요. 아, 배부르다. 이제 여기 성수동이 가죽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죽 가방이랑 신발 같은 거 볼 수 있는 매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여기는 특히 저는 신발이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겨울철에 로퍼 같은 거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동그란 앞코에 여기 리본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소재도 스웨이드라서 더 따뜻해 보이죠. 요즘에 부츠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부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츠들은 좀 쉐입이 부드럽게 떨어져요. 그리고 옆부분에는 벨트 디테일이 또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가 않아서 디자인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신기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방이 다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나오고 또 컬러를 좀 과감하게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통통 튀는 컬러감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와보시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자라랑 아더에러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하는 그런 전시 공간이에요. VIP 데이에 운 좋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길래 혹시 되는지 여쭤봤는데 구경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들어와 봤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두 가지 브랜드의 컨셉이 커뮤니케이션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은 이모션,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스크린으로 아더에러와 자라의 컬렉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아예 화이트 그런 배경에 사람들이 한 명씩 지나가는데 그냥 컬렉션 자체를 그대로 런웨이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제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홀로그램 작품이 있는 곳이에요. 이 홀로그램 안에는 사람들 얼굴이 각각 들어있는데요. 이 작품은 반대로 홀로그램 속에 있는 그 가상현실 속의 사람들이 저를 감상하기도 하는 그런 다차원적인 느낌을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소통하는 걸 담고 있어요. 아주 커다랗게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각각
자라와 아더를 상징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소통을 하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걸 담았다고 해요.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데요. 아더에러와 자라의 협업 컬렉션을 볼 수 있는 쇼룸 공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쇼룸이랑은 좀 달라요. 여기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런 오브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새로운 형태로 상품을 즐길 수 있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와 보니까 진짜 그냥 이거는 쇼룸이 아니라 전시장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나네요. 오, 여기 이제 자라 아더에러 전시는 보고 나왔는데 여기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또 이쪽에 팝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지금 성수동이 완전 팝업 성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 어그랑 제페토의 팝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패션 브랜드랑 가상현실의 결합 이런 게 지금 여기에서 실험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 여기는 이제 어그 관련해서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이렇게 의류도 볼 수 있고, 어그 신발 요즘 지금 딱이잖아요. 이것도 다 신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어그를 소개를 했거든요. 클리어 어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나 제품이 있어서 뭘 신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취향은 조금 더 이렇게 무늬 없는 스타일이라서 이걸로 신어볼게요. 와, 되게 신기한 느낌인데? 저는 원래 이 클리어 어그가 좀 발이 춥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쪽에 양털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고르니까 훨씬 따뜻하고 또 방수도 되니까는 기능성도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패션 브랜드 두 가지 봤으니까 뷰티 브랜드를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쿠오카라고 하는 곳인데 미식에서 영감을 받는 뷰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와, 안녕하세요. 와, 이런 공간이 있구나. 따로 찾으시는 제품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좀 스킨케어 제품들 스킨케어요? 보러 왔어요. 네. 첫 번째로 로즈 크림 케이크라고 해서 로즈랑 헤이즐넛이 들어간 조금은 달달한 향이고요. 잔향으로 갈수록 시트러스한 향도 같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핸드크림과 핸드앤바디워시, 핸드앤바디로션 총 세 가지 있고요. 테스트도 혹시 가능하신데 도와드릴까요? 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극적이지 않은 단 향이라서 저처럼 달달한 향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충분히 선호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고 이 자연 원료 그대로의 향이 납니다. 와, 또 이런 브랜드가 있을 줄이야. 여기 자라 전시 있는 곳 바로 건너편이네요. 신기하다. 성수동에서 뭔가 화장품 구경하고 싶을 때 제가 꼭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아모레 성수입니다. 화장품 체험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오픈했을 때부터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처음에 진짜 너무 놀랬던 공간이 바로 이 클렌징 룸입니다. 여기가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들어와 보세요. 이것 보세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오는 페이셜 클렌징 제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있고 심지어 여기에서 이렇게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어요. 핸드 타월까지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죠. 이런 글씨 같은 것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월급은 통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나가네. 적자 인생. 요즘에는 이 퍼즐우드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대세가 향인 것 같아요. 이 향은 딱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우디한 향일 것 같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맡아봤는데 숲향이네요. 우디향이야 흥하라. 오늘은 이 공간이 세줄일기라고 하는 그 앱이랑 콜라보를 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네요. 저도 오늘 좀 글귀를 써볼까 싶네요.
이거는 오늘 쉼 없는 날 속에 쉬기 위해서 나왔는데 과연 이게 쉬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바쁨을 만드는 것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트를 하나 붙여줬어요. 잘 살아보세. 여기는 오스트카카라고 하는 브랜드의 매장입니다. 최근에 매장이 성수동에 생겼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와봤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시그니처 장식 같은 게 있어서 이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추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가방에도 붙어있는 장식들이 이 오스트카카만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입어보고 싶은데요, 얼른? 짜잔! 이렇게 라이트 옐로우 색감 코트 제가 겨울에도 예쁜 거 없나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 딱 있네요.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거는 봄 웜톤한테 강력 추천하는 그런 색감이에요. 와, 오랜만에 옷 많이 입어보고 나왔네요. 이제 또 뷰티 브랜드 하나 더 보러 갈게요. 논픽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보니까 여기 또 새로운 향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향입니다. 피스토크, 테이블 게스트, 랍상송 이렇게 세 가지 향이라고 해요.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룸 스프레이랑 캔들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연말 선물들 때문입니다. 이번에 논픽션에서 나온 그 연말 기프팅 세트가 디자인도 예쁘고 구성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러 왔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홈 프레그런스 세트 같은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향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세트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그리고 너무 예쁘죠? 산타의 선물이 생각나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갑자기 성수동의 프랑스가? 여기는 어디냐면요, 루엘브르라고 하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예요. 첫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성수동에 오픈을 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프랑스 감성의 페미닌하면서 또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 많은 브랜드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루엘브르의 매장 안인데요,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프랑스 호텔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옷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재킷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특히 컬러 배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하늘색 같은 느낌이 나는 것도 들어있고 주황색도 들어있고 브라운 컬러가 바탕으로 깔려서 두루두루 좀 포인트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재킷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이 재킷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제품들은 루이브르에서 나온 가방 제품들입니다. 가죽 가방들인데 제가 이것들은 예전에 현대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또 보니까 신제품들도 또 나오고 예쁜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성수룩 아직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뭐 입었는지 오늘도 OOTD 알려드릴게요. 요즘 또 숏패딩이 유행이죠. 그래서 숏패딩으로 저도 선택을 해봤는데 요거는 자습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컬러의 패딩입니다.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이 안에 입은 이 니트는 마르지엘라 제품이고요. 굉장히 디테일이 독특해요. 이 해체줄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누가 잘못 보면 이렇게 쥐퍼먹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도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리던에서 나온 청바지예요. 이것도 야금템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컬러가 되게 예뻐서 오늘 입은 이 패딩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은 후카 오네오네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은 시즌 테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니트 제품들을 엄청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색감도 엄청 다양하다, 그쵸? 제가 지난 작년에 왔을 때 그때도 트리가 예뻤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 트리가 되게 특이하고 예쁘네요. 인형으로 전체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오! 이런 거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새빨간 스웨터에 앞에 트리가 있는데 이게 다 금색 리본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입으면 완전 파티 주인공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2층에 올라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겨울 느낌이 나는 스웨터 종류들이 쭉 모여 있어요. 1층은 좀 독특한 아이템들,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다면 여기는 훨씬 웨어러블한 아이템들. 예를 들어서 이런 스웨터 같은 거 솔직히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 툭툭 걸치기 좋잖아요. 겨울에 누구나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런 것들 이 2층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나니까 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놀러 나왔으니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술입니다. 여기는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메뉴판이랑 주문서를 줍니다. 근데 여기 메뉴를 자세히 보면 스웨덴 피크닉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가 적혀 있어요. 여기도 좋아하는 것들의 모음이거든요. 제가 사실 콜리젯을 운영하면서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에 보면 와인을 어떻게 골랐는지 기준부터 시작해서 왜 스웨덴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스웨덴 친구가 감동을 했다고 하는 엄마의 김치 볶음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직접 여기서 재배를 한 거라고 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벌써 막 침이 고이는데 여기 위에 꽂혀있는 이 포크가 또 포인트거든요. 오늘 제가 테마를 힐링으로 골랐더니 힐링을 상징하는 포크를 꽂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거는 감바스입니다. 오랜만에 감바스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켜봤어요. 오일이 직접 숙성한 오일이라고 해요. 뭔가 빵에 발라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여기에도 보면 힐링이기 때문에 오늘 테마가 위로하는 그런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포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게요. 짠! 이거는 오늘 제가 감바스를 시켜서 화이트 와인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깔끔하다. 오랜만에 화이트 와인 먹는데 되게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코스터인데요. 와인잔 놓는 건데 뒤에 보면 타로카드처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이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화이트 와인을 다 마셨어요. 다 먹고 나니까 약간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한 잔만 마시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앞에 있는 사람 잔에 있는 레드 와인이 또 궁금해서 조금 따라 봤습니다. 약간 식기가 올라오는데 오늘 이렇게 성수동을 쭉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여기 진짜 자주 오는 동네라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돼서 보여드리게 됐네요. 오늘 간 곳들 외에도 좋은 곳들 되게 많거든요.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와인을 한 잔 먹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잔인데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빨개지는 거예요. 옛날엔 아니랬는데 더 취한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공간 있으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